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의 떡입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맥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바로 로스테비의 디보션입니다. 이 로스테비 브루잉이 진짜 멋진 브루어리인데 제가 여태까지 소개를 못해드렸네요. 이 로스테비 토미 아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 브루어가 운영하고 있는 양조장입니다. 앱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좀 클래식한 벨지안 아니면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베럴에이징 맥주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진짜 한때는 미국 최고의 사워를 만든다는 평을 받는 곳이기도 했어요. 저도 지금 얘네 맥주 뒤에 하나 있거든요. 얘네 제일 대표 맥주인 덕덕구스라는 맥주인데 요건 진짜 한때 한 병에 막 15만원 가까이 했을 정도로 굉장히 레어한 맥주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사워 명가로 호평을 받고 있는 브루어리고요. 국내에도 저번에 한 4종류? 5종류가 정도가 들어왔는데 맥주 진짜 잘 만들긴 해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가격. 그 작병 하나가 3만원이 넘는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맛은 있지만 거의 드시지를 못했어요. 저 역시 그것 때문에 사실 손이 썩 가진 않았고요. 하지만 오히려 그거 말고 제가 되게 만족스러웠던 맥주는 바로 요 디보션이라는 맥주인데 작병에 7,000원 정도 가격이고 정말 마시기 편하고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번에 얘가 수입되고 나서 한 대여섯 병을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일할 때마다 한 병씩 까먹는 그런 느낌의 맥주였는데 한번 따르고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와우, 색깔 투명하죠? 거품도 되게 풍성하게 쌓이고 아름답네요. 고봉맛도 살짝 쌓이고 어우 싱그러 이게 좋아요. 이 디보션 되게 싱글싱글해요. 진짜 얘는 그 벨지안 블론드라는 스타일의 맥주고요. 그 필리즘에서 구할 수 있는 레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페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레페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효모취가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수도원 앞에서 자란 싱그러운 홉을 써가지고 만든 느낌으로 만든 맥주라고 해요. 그 점 때문인지 일반적인 벨기에 벨지안 블론드에 비하면 홉의 싱그러움이 정말 잘 살아있습니다. 되게 싱그러운 좀 허브향 위주로 많이 느껴지는데 딱 그 뒤쪽을 벨지안 특유의 알싸한 향신료향을 딱 잡아주고 있어가지고 싱그럽고 스파이시한 향이 정말 만족스럽네요. 어느 정도 좀 단맛이 있지만 이 벨지안 블론드가 약간 좀 단맛이 있는 편이긴 한데 레페도 그렇죠. 근데 얘는 말씀드렸듯이 호피예요. 호피해가지고 향에서도 호피 향글싱글 잘 살아있고 마지막 피니쉬도 홉 때문에 쌉싸해요. 쌉싸해. 이 뭐라 해야 될까, 탄산감도 좀 풍성하고 바디도 가벼워서 정말 마시기 편한, 오히려 저한테는 좀 약간 세종스러운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쓴맛 때문에 확실히 호불호가 좀 있기는 해요. 일반적인 벨지안은 이 정도로 호피하잖아요. 대부분 그 효모취가 되게 세가지고 오히려 호흡은 어느 정도 강한 편이라고 해도 좀 죽어있는 느낌이 있죠. 근데 얘는 되게 보기 힘든 쌉싸한 벨지안이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유니크함. 이 맥주는 자기만의 그 쌉싸한 벨지안 블론드라는 구역을 만들어냈고 그 점 때문에 또 전 더 마음에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체가 안 된달까? 잔도 커엽죠? 제가 되게 아끼는 잔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은 이 로스테비 디보션, 헌신이란 이름답게 이 자기네들이 가고 있는 길을 미리 닦아준 벨기에의 그 옛날 수도승들한테 바치는 헌신이라는 맥주입니다. 그런 이름답게 정말 잘 예쁘게 만들어진 맥주고요. 벨지안스러우면서도 솔직히 얘가 완전히 벨지안스러웠으면 오히려 매력 없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결국 벨지안 하이호환이 되거든요. 그냥 이 돈이면 랩해 먹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약간 미국식 트위스트를 딱 줘가지고 벨지안스러우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맛을 더해서 절대 호환이 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차별점을 제대로 찾았달까? 그 점이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7,000원 정도에서 많은 파티샵에서 구매 가능하시니까 혹시 궁금한 분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쌉싸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 벨지안을 좋아하시면서 좀 더 색다른 벨지안을 찾고 계신 분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나는 완전 근본 벨지안만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쓴맛은 조금 나한테는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비추천드린 맥주입니다. 이상 명품 맥덕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otionally, 맛이 있거든요. 딱 요 맛이에요.